나는 하나 원하는 하나 원하는 하나 원하는 하나 원하는 하나 원하는 하나 원하는 하나. 예, 무엇을 원해요? 하나를 원해요. 원하는 원, 하나. 오, 하나, 한 개, 한 사람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자, 이걸 갖다 우리들은 원의 대명사화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밑에 문법 설명이 있네요. 그죠? 원래 우리가 수사라고 그러죠. 기수 그럴 때 1, 2, 3, 4 그럴 때 이제 형용사 원이었던 게 하나의 이런 뜻이었던 게 말이죠. 한 개, 한 사람 이런 뜻에 이제 하나의 뜻으로 대명사화된 경우예요. 예문을 보실까요? 먼저 키워드가 뭡니까? 네, 셀폰이네요. 휴대폰. 그 다음에 앞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우라 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셀폰 하나 딱 붙잡으니까 옆에서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뭐지요? 해브 비평이 와가지고 잃어버리게 되지다. 그죠? 그래서 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구나. 금방 나오죠? 당! 키워드는요? think. 그럼요? 생각해. 다음에요? buy. 그렇습니다. think와 buy 키워드로 나왔네요. 그러면 사야 한다라고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사야 해? new one 해가지고 이 new를 통해서 아 새로운 것 하나. 물론 이때 원은요 a cell phone 휴대폰 하나를 말하고 있지요. 한 번 더. 키워드가 cell phone 휴대폰 앞에 부분 쫙 보이잖아요. 잃어버리게 되졌다. 다음 think 생각한다. 그 다음에 buy 사야 한다라고 생각해. 즉 사야 할 것 같다. 당연히 무엇을 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항상 머릿속에서는 초등학교 2, 3학년 실력으로서 어느 감각으로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아 새로운 것 하나를 사야 할 것 같아. 이때 새로운 것 오 이때 새로운 것, 걷기지. 뭐예요 이게? 셀폰을 말하죠. 다음 밑에 One of them did her best. 원, 하나입니다. 자, them 그들 중 하나인데 그죠? 잘 몰라요 지금은.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예, best 최선을 다했다. 누구의 최선을 다했어? 그녀의 최선을 다했어. One of them. 아, 그녀들, 아, 그 여자, 그녀들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죠. 이때는 한 사람은, 한 명은. 이렇게 형용사였던 원이 대명사화된 경우를 익혀봤어요. 원하는 하나. 예, 원하는 하나. 원하는 원. 하나, 한 개, 한 사람.